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셋째 주 평택 위클리 뉴스 이하경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평택시는 이제 완연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실 시민 여러분을 위해 평택시는 오는 3월 27일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 기준을 개정해 더욱 철저한 예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 깐깐해진 평택시의 미세먼지 예보로 따뜻한 봄나들이를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2주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3월 14일과 15일 평택시청 대회의실과 고덕 삼성전자 등 네 곳에서 평택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1차 현지 실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실사는 평택시의 안전도시 관련 조례 제정부터 안전토론회 등 총 6개 분야 80여 개 안전증진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였는데요. 행사에 참여한 조준필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장은 평택시 시민안전정책 워크숍 등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토론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과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지속적인 정책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평택시는 1차 실사에서 나온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7월 치러질 국제안전공인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1933년 3월 17일 평택의 독립운동가 원심창 의사는 중국 상하이 음식점 63정에서 주중 일본공사 아리오시 아키라와 중국 국민당 친일파가 비밀 회동하는 현장에 폭탄을 투척하려다 실패했는데요. 원심창 의사 기념사업회는 한국, 중국, 일본을 넘나들며 평생을 조국 독립을 위해 싸워온 원심창 의사를 추모하기 위해 63정 의거 85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팽성 청담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공재광 평택시장을 비롯해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해 원심창 의사의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지난 3월 17일 평택 남부문예회관에서 지영이 예술제 신춘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지영이 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지영이 예술제는 올해로 18회를 맞이했으며 국내 최초 국악관현악단 창립과 후학에 힘써온 지영이 선생의 대를 잇는 행사인데요. 이날 무대에서 주최 측은 대풍류, 해금산조, 살풀이 등 우리의 전통 가무악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박범훈, 김덕수, 김영재 명인의 스승인 지영이 선생은 일생을 국악보급에 힘썼던 평택 출신의 전통 예술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3월 15일 평택시의 3.1 만세운동 기념행사와 선양사업을 주도할 평택 3.1 독립운동 선양회의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평택시 볼링협회는 지난 3월 18일 퍼펙트 볼링 경기장에서 평택시 볼링협회 장배 클럽대항 볼링대회를 열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평택시는 앞으로 평택이 배출한 독립운동가 원심창 의사의 일대기를 평전으로 연구하는 한편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간 평택의 위인들을 재조명하는 작업들을 실천할 예정입니다. 옛 조상들이 경험으로 얻은 삶의 진리를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평택시의 모습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셋째 주 평택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